자, 문자민 통문장입니다. 잠시만요. 사이즈 좀 맞추고요. 자, 시작해볼까요? Look, Charlie.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잠깐만. 예. 아이고, 이게 아니지. Everything Everything in this hotel tel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chairs, chairs가 아니고 Chairs. and beds. 네. Beds. 오케이. 그래서 ic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묻고 답하게 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겠다? 무엇이 이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만들어져 있나?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겠지? 뭔 소리 합니까? 무엇이는 뭐 무엇이야?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영어로 뭐고?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란 영어 표현이 뭐다?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영어 표현이 뭐라고요? Everything in this hotel. Everything in this hotel은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What is it made of? What is it made of? 간단하게 표현하면 is it?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made of,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Whoa,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했더니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그렇지.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오. 그랬더니 Ice bath. ice bath. 잠시만요. Will going to be too cold. Will 얼로 바꿔주세요. 위를 알어? 네, 비동사가 아니네요. 그래, be going to를 쓰든지 아니면 will을 쓰든지 우린 너무 추워질 것이다.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또는 우린 너무 추워질 것이다. We will be too cold. will 무슨 시? 양념시. 뒤에는 하다 시 원래 모습. 네. 그다음에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 원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너무 추워질 것이다라는 두 가지 표현. We are going to cold. We will too cold. 비. 다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렇지. 아까도 틀렸고 이번엔 틀릴 뻔했다 고쳤고.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뭐? We are going to be too We are cold. going to be too cold. 랑? We will be too We cold. will be too cold. 랑? 예. Okay. 그래서 too co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오케이. 뜻이 뭐니까? 너무 추운. 오케이. 어떤이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예정이니? 라는 질문을 할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니? 라고 물었더니 우린 너무 추울 거야.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How are we
오, 훌륭해. 우린 어떻게 될 건가요? How are we going to be? 했더니 We are going to. 잠시만요. We are going to call up. We are going to be too cold. How are we going to be? We are going to be too cold. How are we going to be?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뭐라고요? How are we going to be?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그래서 너무 추울 거라니까 이렇게 반응하네요. Don't worry.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Feel sleep very warm sleeping bag. In very warm sleeping. 여기에 누가 잘 거래요? 누가? 누가다? 우리. 우리가 잘 거다. 그럼 우리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 여러 명이면 슬리핑 백몇개 필요해? 두 개. 여러 개 필요하죠. 네. 그래서. Dress. 그래서 뭐 어쩌라고? 슬리핑 백 여러 개 필요하죠. 네, S. 에? 오케이. In very warm sleeping bag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very warm sleeping bag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매우 따뜻한 어디? 침낭 어디? 어디? 그래서 우리말 질문. 어디 우리는 살 것이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어디서 살 거야? Where we sleep? 그렇지. 우리 어디서 살 거니?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ill we sleep? 그랬더니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will. 양념식 will이었죠. 채빈이 건 거예요? 아닌데요. 아니네. 이렇게 밀려있어. 오케이. Where will we sleep?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오케이. 그 다음 부분. Then, what is it? We are going to be tomorrow. 오케이. 난리 났네요. 예. 언제 고칠래요? 지금 고칠래요? Are we? 아하. 아, 또 틀렸는데요. Are we going to be tomorrow? 예. be 동사의 두 가지 뜻은 에? be be 동사의 두 동사요? 가지 뜻은 뭐지? am, is, are 비 네. 동사라고 불리고요. 걔들이 무슨 뜻인지 처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 하다란 뜻이에요. 그럼 하다시겠네요, 비도. 그럼 비 속에 두가 들어있나? 그럼 여기 속에 더즈가 들어가면 뭐 이렇게 되나? 아니요.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비 동사 두 가지 뜻 다시 얘기해 줘야 돼요? 응? 이다 있다 아 어? 여기 무엇을 할 계획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는 비동사를 왜 써? 무엇이 될 계획이니? 무엇일 계획이니? 아니면 무엇 있을 계획이니? 이렇게 묻는 거야, 이게 지금?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는데. 무엇을 할 거냐고 하고 있어. 할 거냐고. 그러면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을 집어넣어야지 무슨 비동사를 쓰냐?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누구야? 아니,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모든 하다시의 대상 아니야? 두. 응?
아이고야. 자, 다음. We'll have a breakfast. 아이고야. And then go ice skate skating downstairs.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리고 저기 관로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Will. 뭐라고요? Will. 해브 무슨 시? 하다 시. 거 무슨 시? 하다 시. 전부 언제 할 일이야? 언제 할 일이야? 내일. 내일 할 일이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미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뭐? 미래를 표현하고 싶으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ing. 에? 네. ing.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것 아니야? 계획 ing는? 아니 뭐뭐 할 거, 미래를 표현하고 싶으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을 쓰거나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말을 뜻을 가진 말을 쓰면 되겠네. 뭐뭐 할 것이다가 뭔데? 답답한 친구야. 뭐뭐 할 것이다가 뭔데? 뭐뭐 할 것이다가 뭔데? 예. 어? 또는 뭐뭐 할 계획이다는 뭔데? 뭐뭐 할 계획이다는 뭔데? Are we going? Be going to 하다시. Be going to 하다시나 will 뒤에 하다시를 쓰면 앞으로 할 일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내가 그게 핵심이다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왜 여기 we will이 왜 생략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 어? Go ice skating의 뜻, 원래 뜻은 뭐야?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다잖아. 네. 근데 뭐야? 뭐 여기 아래 여기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걸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양 치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건 무슨 뜻이야? 아래층으로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다잖아. 네. 근데 가다라고 해석하면 돼?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 갈 것이다라고 해야 되잖아. 네. 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돼? 미래. 내일 할 일을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다고? 어? 뭐가 생겼다고? Will. 그래서 먹을 것이다, 우리는 먹을 것이다, 우리는 갈 것이다 가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틀렸어. 도대체 얘는 왜 없어? 아하.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we'll go ice skating downstairs. 여기 어디 틀렸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저거 Going,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케이. 뭐 될 것이, 비동사를 여기다 도대체 왜 넣는데? 무엇을 하다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물었으면 당연히 무슨 시 써야 돼?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왜 비동사를 도대체 왜 넣었냐고. 이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어 안 했어? 뭐 할 계획이니? 너는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we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어? 오케이. 계속해서. Wow, sounds like fun. 와우. In the afternoon,
will go ice fishing. Hey. In the afterno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근데 그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in the afternoon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아니, 미래. 내일 오후에 있을 일이다. 내일 오후에. 네. 그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요. 그래서 여기 또 뭐가 보여? Will. 예. 이거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 We are going to. 예. 우리는 얼음 낚시 하러 갈 계획이다라는 표현이었으면. We are going to go ice fishing. In the afternoon, we are going to go ice fishing. 아, 전번에 설명했는 거 또 물어봤는데 또 틀리는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통문장 쓰기 시험 잘 치세요. 예.